이게 감가 수정 방법은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관찰 감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해법. 얘를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이제 시장 추출법하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있는데, 걔네는 나온 선례는 없어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얘를 우리가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점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감채기금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일단 원가법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방법에서는 얘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한 6번 나왔다면 6번 중에 5번이 이걸로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작년도 이걸로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걸로. 네. 그래서 얘는 건물 등에 쓰고요. 얘는 기계류 등에 쓰고요. 얘는 광산 등에 쓰는 개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상환기금법은 감가에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안 바뀌는 경우죠. 자, 그럴 때 제목만 일단 기억하세요. 정액이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어때요? 그렇죠. 균등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정률이죠. 그러니까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요. 가면서 감가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감상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률은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저기 금융에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배웠죠. 걔는 매년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체감식이라고 쓰니까. 그거랑 논리가 똑같아요. 건물의 기계류의 가치가 잔존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데 상각률은 정률을 주니까 감가액이 매년 체감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시게 보면요. 9번에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상환기금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놨죠. 1번에 보면은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쓴다. 그러니까 틀렸죠. 2번에 정률법은 건물의 평가에 주로 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에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초기에 상각액을 적게 가져가니까 잔존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5번에 가면은 정액법은 계산이 복잡하다고 돼 있죠. 정액법을 주로 쓰는 이유는 계산이 간편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을 이제 3번에요.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 연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매년의 감가액이 감소하는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감상각법. 감가 누계액은요, 경과 연수에 따라 계속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리고 요세 가지 방식 중에서요,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외부로 운용해서 이자를 발생하는 건얘 하나밖에 없어요. 상환기금법 하나만. 예, 네, 그래서 그런 논리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3번에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건물의 면적이 100평방미터고요. 기준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제주도 원가가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 내용연수가 45년,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가율이 10%일 때 정액법으로 구할 때 적산 가격이 얼마냐? 자, 여기서는요, 정액법에서는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뭐, 매년의 감가액을. 매년의 감가액은요, 근데 여기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경과연수하고 잔존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얘는 이것만 구하면요, 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감가누계액을. 왜냐하면 감가누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적산가액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면 되는데,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공통점은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예요. 경과연수를 거기 조건을 보시면 신축 후 몇 년이 경과했대요. 예, 5년이에요. 그래 뭐만 구하면 돼요? 예,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건물의 면적이 100인데요 100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이죠. 근데 거기 보면 잔가율이 10%라고 주죠. 잔가율은 통상 제로 아니면 10% 줘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근데 원래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10%면 1-0.1이잖아요 그럼 0.9니까 1억에 0.9 하면은 9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이 1억에 10%면 1천만 원이잖아요. 1억에서 1천만 원 빼면 9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자 잔존 내용연수가 4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경과연수가 5년 잔존이 45잖아요. 그럼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 50년. 그냥 50년으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9천만 원을 5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80 나와요. 얘가 180이면 이미 나왔잖아요. 180 곱하기 5 하면 얼마? 900 나온다고요. 900. 그럼 1억에서 900 빼면 9,1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에 9,100만 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뭐 계산까지 다 해달라고 주문하는 건 아니고 야 이런 정도다. 예, 그 정도만 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6번에 비교 방식이 있는데요.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근데 이 거래사례비교법은요. 이론으로 구성을 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정도는 자 거래사례비교법에 보면요 사례 선택 기준이 있죠. 사례 선택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사례 선택 기준이 몇 가지? 에? 뭐 네 가지라는 거야. 어? 아니 2000년 다음번에 꼭 옆판조 옆판조라니까 어? 왜 얘를 자꾸 혼자 방치하는 거야? 어? 네 가지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사례 가격으로부터 우리가 사시지게 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면적은요. 이게 개별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개별 요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건 네 가지가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 요인. 그러니까 요게 요거거든요. 위치의 유사성이 있죠. 원래 평가사가 제일 선호하는 사례는요.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우면 어디서? 유사 지역에서. 유사 지역에서 구해서 최소한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비교되는 항목이 적어야 좋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물적인 유사성이라는 거예요. 사례하고 대상은요. 규모라든가 아니면 면적, 구조 이런 것들이 유사한 사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갭이 있으면 개별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네? 시점 수정.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네?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생각이 안 나면. 사실지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거래 시점을 알아야 돼요.
거래점을 모르면 수정이 안 돼요. 언제 거래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16번에 가시면요.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틀렸는데 1번에 보면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감정평가 규칙에서 용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거를 임대료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요.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했을 때 종합적인 비교법은 주간에 개입될 여지가 높은데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 비교방 거래사례비교법의 단점이 뭐냐면요. 비과학적이에요. 예. 이건 평가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A 평가사는 지역 요인이 지역적인 관계가 5% 우세하다고 보는데 B 평가사는 거꾸로 5% 열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방법을 써서 가격을 우리가 도출할 때는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요것만. 비교를 할 때는요. 이게 비율수정법을 쓰는 거예요. 비율수정법. 그런데 분모가 되는 기준은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사례가. 여기는 무슨 부동산? 대상. 기준은 다 100을 줘요. 100을. 그 다음에 우세하면 플러스. 열세하면 빼주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비교 항목은 몇 개만 주냐면요. 세 개밖에 안 줘요. 그래야지 바로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어디 거를 하나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냐면요. 41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50번 문제 있죠. 그게 작년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통해 활용해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선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물어봤죠. 혹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뭐를 찾는 게 필요해요. 이거. 사례가격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수정할 테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사례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3억.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요.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사정보정이 있죠. 사정보정이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 보면 거래 사례의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 이렇게 해놨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이 주어져 있죠. A시 주거지역 4% 상승한다고 해놨죠. 그게 시점 수정이에요. 그게 시점 수정은 대부분 지가 변동률로 줘요. 뭐로 준다? 지가 변동률. 근데 만약에 몇 프로라고 했어요? 4%면 100분의 104 개념이에요. 그럼 얼마겠어요? 1.04. 만약에 5% 그러면? 1.05, 10% 그러면 1.1. 그거 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가면 개별 요인 나와 있죠.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비교해서 몇 프로 열세야 돼요? 5%.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상이 위에고 얘가 사례가 여기잖아요. 얘는 100이고 몇 프로 열세야 돼요? 5%. 그러면 100분의 95죠. 100분의 95면 0.95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로 끝났느냐? 그 위에 보게 되면 자, 대상 토지는 면적이 120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례 토지는 1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20의 논리가 성립을 하죠. 100분의 120이면 얼마? 1.2죠. 여기까지요. 이거요. 그러면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죠. 여기 나온 거를 어디다 곱하면 돼요? 3억에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4번에 3억 5,568만 원이 딱 떨어져요. 간단하죠? 박스 내용에 비해서. 박스 내용을 보면 되게 어떻게 돼요?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비교되는 항목은 몇 가지만 추리면 돼요? 세 가지만. 그러니까 요령이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 고기대로만 찾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좀 되면은 선방식 중에서는 예 정도는 나오면 혹시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가는 동안에 푸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이론 다 풀고 혹시 계산을 내가 해볼 때 자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죠. 가장 간단한 논리로 그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 거래사례 비교법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를 우리가 구성할 때는 이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401페이지 가보시면요. 21번에 보시면 이런 것 있죠. 거기 보면은 시점 수정을 할 때요. 거래 시점의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의 지수가 105죠. 예. 그러면은 기준이 거래 시점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왜 사례가 여기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 시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점의 지수는 100을 주죠. 기준점의 지수는 105를 줬잖아요. 100분의 105 하면 1.05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여기서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래점 이후에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5니까. 그죠? 마이너스 5%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요. 22번에 격차 이렇게 나와 있죠. 격차. 22번 문제 보시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에요. 그러면 가로 조건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3%가 열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9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97 이렇게. 그러면 접근 조건은 플러스 3이죠. 그럼 100분의 103이니까 1.03.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99니까 0.99. 행정적 조건은 플러스 1이니까 100분의 101이니까 1.01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곱하면 0.999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단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방법이 있냐면 수익환원법이라고 있는데요. 수익환원법에서는 뭐를 구할 때 수익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요 얘는 그냥 주고 여기서부터 구하라고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하는 거는 가유순 아시죠? 이렇게 내려와서 순수익을 구해가지고 수익가액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은 간단하게 준다 안 준다 간단하게 줘요. 그리고 거기 뒤로 잠깐 넘어가셔서 28번 있죠. 28번에 가면 환원율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재매도 가격하고 매수 가격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유하죠. 그죠? 철거될 때까지. 그러면 중간에 자본의 수를 고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한 다음에 부동산을 다시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자본의 수를 상각률을 감안한다고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 28번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그 요거 이제 문제지 끝나고 모의고사 하고 그럴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주 오래전인 12회니까 2001년도쯤이에요. 그때 한번 문제로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참고하셔도 되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대신에 여기 있는 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뭐 있었어요?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에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그래서 우리가 글자만 따면 CJ12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목만 물어본 적도 있고요. 만약에 따로 낸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얘는 환원율 구하라고는 못 내고요.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에르도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해. 우선 우리가 그때 LG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얘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을 세전 현금 수지 써요. 그래서 뭐를 반영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소득세 반영을 못 한다는 거. 예, 그거 하나 더. 부채 감당법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부채 감당률 있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뭐? 저당상수. 이게 한번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있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얘가 제목이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같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론으로 나올 때 금융적은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하고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따로따로 구해서 가중 평균한 걸로 종합환원율을 구하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투자결합법에서는 둘의 논리가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 나왔을 때 예, 그런 정도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30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 30번 문제의 3번 지문을 보면 2번은 조성법이라고 돼 있죠. 걔는 평가사의 주간 개입이 상당히 큰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조성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삭제됐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 논리는 없고요. 3번에 보면 거기 보시면은 지분 투자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가중 평균해서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시험에서 답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에르도법을 4번 지문을 보시면 투자결합법을 계량한 방법으로 세전 현금 수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자 다음에 에르도법에서 환원율을 구할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답이 소득세율이었어요. 세전현금수지 기준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실상은 저기 그 33번 같은 경우는요. 종합환원율 구하라고 해놨죠. 33번에. 예, 그거 저기 그냥 참고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있죠. 얘 토지하고 뭐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토지 비율 곱하기 뭐 토지 환원율.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아, 이렇게만 나오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이거 대입해서 수익가액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예, 5%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 근데 토지와 건물의 구성 비율이 6대 4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60%, 얘가 40%잖아요. 그러면 5, 6, 30이니까 3% 나올 거고 10에 대한 0.4니까 4%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하면 얼마? 7%. 그 답이 7%예요. 근데 계산에 대한 거는 왜 제가 별도로 얘기하느냐면 저희랑 할 때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혼자서 들어가서 해보면은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참고하셔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는 뭐 아 그리고 저기 42번하고 43번 있죠. 거기 가면은 적산 입료 계산할 때 필요 정비 항목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생략하세요. 왜 생략하냐면, 예, 여러분들이 저기 이거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공경 부소할 때 여기 경비 있죠? 경비에서 감가상각비 반영해야 하네요. 반영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긴 반영한다고요. 거기 42번에 보시면 공통으로 포함되는 걸로 뭐 이루어진 거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보면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해설해 보시면은 그 42번 해설해 보시면 필요재경비에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상에서 경비 계산하는 거하고요, 기업회계에서 경비 계산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문제가 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걸 기준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기준으로 바뀐 다음에는 이 논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감가상각비인데 왜 저기는 감가상각비가 왜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 괜히 또 외우실까 봐. 분리하면 일단 외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거기 기출문제 보시면요, 44번에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이제 이번에 보면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 원가는 도급건설의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가 답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자가했던 뭐로 했든 간에 다 무슨 건설, 도급건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제주도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아까 개발업체 이윤을 반영한다라고 그랬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론 나온 회차 있잖아요. 회차가 20회 이후로 나온 이론이 거의 없죠. 다 10회 때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20회 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 계산 논리예요. 계산 논리. 예,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계산에 대한 것만 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420페이지에 가시면 물건별 평가라고 있죠. 거기 1번 문제 있죠.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답이 3번이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그 일단 거기 보시면요,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요 시장 가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평가는 공시가 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례가 가격이 있으면 예, 그는 거래사례비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디귿 있죠. 예, 디귿에 대한 거는요, 예, 걔는 이 조건에 부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감가 수정을 할 때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원래 감정평가 규칙상의 조문에 있다가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은 틀린 거예요. 네, 없어요. 예전에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있죠. 우리가 토지 보게 되면요,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주택 그러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 얘도 표준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만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는요, 이거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하고요,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감정원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주택하고 토지하고 다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한번 데모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 일감이 줄어드니까. 네. 그 다음에 얘네 기준에 했을 때요. 공시기준일이 있죠. 공시기준일이 여기에 기준시점이에요. 이게 전부 다 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결정공시라고 틀린 거예요. 그죠? 개별공시과의 결정공시일이 며칠이에요? 여기 주택은요? 얘가 5월 31일이고요. 4월 30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는 며칠? 2월 말일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거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 들어간 애들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게 정책에서 나왔는데 또 틀리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의신청 있죠.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다 이의신청 돼요. 누구한테 이의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결정 공시처에게. 기간은요. 자, 30일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응? 언제부터? 30일만 알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응?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이내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얘네가 답변은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답변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보시면요. 2번 지문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요. 사정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섞여 있는데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어? 원가법 뭐 있어요? 원가법 또 네, 이렇게 적어줬죠. 선원의 소원은 건물 한 공기 건설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게 소원이에요. 여기 선이 뭐겠어요? 선박. 소가 뭐겠어요? 소경목님. 얘들이 다 원가법이에요.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그 다음에 소경목님, 지름이 작은 묘목 있죠. 건물 한 공기 건설 기계 다 무슨 법? 다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거 기억하시죠? 에? 과가 뭐예요? 과수원. 과수원 거래사례 기업법, 동산 거래사례 기업법.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영수, 광수, 공수, 저수 있죠? 얘들 무슨 법? 수익환원법. 그죠? 임대료 구할 때 뭐로? 성이 갔다 그랬죠? 임대사례 기업법. 자동차 뭐로 간다 그랬어요? 거래사례 기업법. 그래서 원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거. 과거에 뭐 했다? 동거했다.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써요? 일괄해서 할 때는. 그렇죠.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구하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하죠. 얘네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법 쓰는 거예요. 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한 사례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같이 거래된 사례를 구하기도 쉽죠. 자, 그래서 거기 422페이지 4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대상과 주된 평가 방법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거 있을 때 5번에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가 원가법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6번 있잖아요. 6번에 보시면 감정평가하는 규칙상 물건별 평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1번에 보면 토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만 들어가면 시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거래사례비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구한다 뭐 이런 정도로 틀리게 할 때 예,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거래사례비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거기 기출문제 보시면 7번 있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대상의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건설기계가 거래사례비법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8번 문제 보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를 물어봤죠. 자, 시장가치, 동일수급권, 기준시점, 적산법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감가수용 있죠. 감가수용 또 가다 보면 세 번째 줄에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야 되는데 가산에서 이렇게 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문장이 길면요. 답이 5번쯤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읽다가 시간 뺏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용어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중에 문제로 쭉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가격 공시 제도라고 나와 있죠. 1번을 보시면 자, 1번 지문에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된다고 돼 있죠. 여기다 적어드렸죠. 예.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의 기준 시점이 매년 1월 1일이라고 해놨죠. 그 기준 시점이라고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공시 기준이라고 나와요. 출제할 때는 공시 기준일이 기준 시점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요.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해서 공시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얘는 전수조사라고 그랬어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걔네는 따로 그 안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요. 규격이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가시면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은 국장인데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거 틀린 거죠. 개 들어간 애들만 시장이에요. 그죠? 공동주택 들어가면 시장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세용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답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이용자 이외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놨죠. 틀려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요. 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그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에 가면 나와 있죠. 표준지 공시가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아까 여기도 했잖아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아, 5번 문제 가보시면요. 그 5번에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라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있죠. 표준주택은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과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건 개별주택 및 무슨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그냥 공동주택의 가격은 이게 하나만 나와도 맞는 거예요. 두 개가 꼭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서 한 두 번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번에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고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뭐는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정리는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 절차상에 우리 여기 문제상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절차상에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를 의뢰인하는, 의뢰인하고 감정평가업자하고 그래서 그 사항이 한 8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거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있죠. 네, 의뢰인이 의뢰인과 그 다음에 대상 물건에 뭐가 있냐면 확인이 있어요. 확인.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 있죠. 예, 이걸 정하고 뭐를 정해야 되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 묶으면 뭐가 나와요? 대학 중에 보면 의대 있죠. 어? 의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근데 감기가 두 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기 두 번이 있어요. 그죠? 감기 걸리면 뭐 써야 돼요? 약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돈으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가면 의대 감기 자비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항목을 맞추면 돼요. 예?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정리해서 드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쪽도요. 뒤로 넘어가셔서 432페이지 가면은 기출 문제 나와 있죠. 기출은 간단하게 줘요. 12번에 가 보시면은 4번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 공실부터 60일이라는 게 틀렸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가게 되면요. 4번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고 돼 있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안 하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서 문제 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9월 달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거기서 어느 정도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져가지고 시험장을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요 문제로 우리가 동영을 하겠죠. 예, 그때 이제 추가로 이제 자료를 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누락돼 있거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를 이렇게 자료로 드릴 거예요. 배포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기 파트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그거는 정리해야 될 상황이니까. 내년에 2월 달에 개정이 돼 시행이 되는 애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법 개정이 된 게 많아요. 근데 내년 2월 시행인 애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올해 바뀐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풀지는 않으니까 집에서 미리 풀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추가되는 보충자료 가지고 한 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죠? 안 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거예요. 자, 마지막 그 저기 하니까 나는 아직도 경제가 힘들다. 손가락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경제가 힘들다. 경제 힘들다. 손가락으로 흔들어 보세요. 바로. 투자가 힘들다. 투자. 에? 금융이 힘들다. 금융. 간평이 힘들다. 에? 그래요. 일단은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